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은 빨간 TV를 우리 민주당의 희망, 민주정치세력의 희망, 화항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과 함께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변희재임세은 안진걸의 안변세 토크, 그 6시죠? 화요일엔 빨간 TV를 6시에. 목요일, 여러분의 여러가지 요청으로 한번더 방송을 하자. 그래서 목요일날은 안진걸 TV의 초대석, 목요 초대석. 이번 주 목요일은, 어, 그험진 민주당 서초 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은상 위원장과, 어, 전수미 변호사님이 출연을 하십니다.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금요일날은 임세은 TV랑 공동으로 할수있으려 모르겠네요. 우리가 잘하면 지금 금요일까지 하게 생겼는데,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최진봉 교수님 모시고, 임세은 식당 TV 3천, 아니, 1만 구독자 돌파, 어, 특집 방송을 했죠. 임선식당 TV는 어느새 1만 5천도 돌파했다군요. 우리 인사트 TV도 1만 5천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희삼 TV도 7만 명 돌파했고요. 우리 또진용호 목사님 TV, 진용호 TV도 곧 5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더군요. 양문석 TV랑 안딩을 TV는 이제 9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어, 마침 제가 내일 양문석 TV에 오후 2시, 어, 3시부터 하는 아스파트 TV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단독으로 출연합니다. 양문석 박사님 초대로요. 안지걸 TV에서도 같이 드실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은 또 제가 양문석 TV, 든든 양문석 TV에 오후 3시부터 출연한다. 그런 정보도 드리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집회도 많이 와주시고, 2시에, 어, 승일 매국 규탄대회, 4시에 윤석열 태진 타돌를 위한 31차 촛불대행진, 그리고 7시에 행진이 끝나고 바로 좌우 중도합작 약식 결의 대회 아, 다 세집회다 열기가 매우 뜨거웠고 주체와 성격은 달랐지만은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뭐 연인원 다그 세집회를 잡치면 연인원 한 15만 명 안팎은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걸로는 아직 부족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0만 명은 모여야지 이정권을 끌어내 있을 거나 심지어는 이정권은 100만 명 모여도 끝도 안 하고 뭐 지질 일프도지만 어때로 나라를 팔아먹겠다 국민을 팔아먹겠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어,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어, 다음 주 토요일,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많은 이런 집회 참여 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황기 소장님 이, 지난 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끔찍했습니다. 너무 끔찍했죠? 뭐 음.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냥 정상회담이 안 되고, 일 이름 한일 정상처럼 내고 기시다 시다바리, 기시다와 기시다 시바리의 일방적 만남 스토킹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둘이 이차 가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뭐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가요? <laughs>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어, 상케이 신문이랑 요미우리 네. 신문을 네. 들어가서 원문을 한번 봤어요. 네. 아 일, 일본어를 잘하시나요? 요새는 아, 요새는 들어가서 네. 번역기 돌리고 문맥을 맞춰서 아, 보면 아, 그렇게 대략 음, 일본어 네. 그다음에 번역기 돌리고 또 한, 네. 한자들은 웬만한 한자는 또 우리가 알아보니까 네. 그 원문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또 우리 안진걸 TV에서는 어, 원본을 지향하는 사람 아 우리 하웅 선수님 준비 진짜 아, 너무 대단하죠. 그, 뭐. 팩트, 저는 말로 떼올라 그러는데 팩트 <laughs> 팩트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봤는데 신문들의 보도 그 양태가 보면 네. 네. 어 조금 볼소납니다. 뭐냐면이 녀석들 많이 먹는데라는 논조로 이 보도가 나왔니다왜냐면은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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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한 시간 정도를 스키야키 집에서 네. 그 내외분이 네. 부부 동반으로 보면은 여러분 사진 찍으면 나올 텐데요. 스끼야키 집에서 이미 일본주 있잖아요. 네. 대병으로 올려놓고 시작해요. 뭐 그냥 이 차에서도 다 먹어버려가지고 오늘 네. 방금 직접 보도가 네. 기다 깜짝 놀랐다. 아, 기사가 깜짝 놀랐고 음도 다 먹어버리고 음식도 다 먹어버렸다 자기만 남겼다 뭐 이렇게 아, 나와 있다. 그걸 이제 원문으로 찾아봤는데, 어일 차에서 스끼야키랑 해서 일본주 대병 올려놓고 먹고요. 이 음. 차로 가서 이제 정상 둘이가 갔는데. 네. 오므라이스 함바그 뭐~ 이런 거 돈까스 햄버스 테이크 뭐~ 이런 것들을 네. 켜놓고 네. 어~ 맥주는 에비스였나요 뭐~ 에비스하고 이~ 번 소주 우리 한국 소주랑 합쳐서 폭탄교를 네. 쳐드셨는데 네. 러브샷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네. 게다가 <laughs> 야. 기시다가 놀란 점이 뭐냐면 짠하고 난 뒤에 원샷을 해서 깜짝 놀랐다는 이런 네, 네. 그런 분과 나왔죠 네. 보도가 됐는데 얼마나 <laughs> 음. 내용이 없는 회담이었으면 그런 게 보도가 되니까요. 되니까. <laughs>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이,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 독도도 넘겨달라 해야지. 네. 위안부 합의 빨리 이행하라고 해야지. 뭐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도 해야지. 이러고 갔는데 윤석열이 가서 그냥 네가 추을 제일 쎄냐?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니다. 아, 아니다. 오부치, 오부치 의원이 더세다 예. 이걸 지금 외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서 나라와 민족과 국익을 갖다 바쳤는데 누가 백대형이라고 그래요? 제가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랑 스픽스 왁자치껄 나가서 백대형이 아니라 천대형이라고. 천대형, 만대형도 모자라다 네.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독도 이야기하고 위안부 합의, 잘못된 위안부를 강요한거 하고 초기기 사건까지 싹다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거짓 윤석열 정권은 지금 그런 일이 없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거는 음. 어 일종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시다 호미오는2 0 1 5년에 외무대신이었습니다. 그렇 그래서 위안부 합의 있잖아요. 네. 그걸 서명한 당사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가 어, 합의를 했을 때 서명했던 당사자인데. 네. 그게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발을 했고, 항의를 네. 했고, 국민들도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파기를 했죠. 파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파기입니다. 그렇죠. 완전 파기 모두죠. 외교관계.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합의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나 대한민국이나 심지어 는 아시아에 있는 성노예 피해자들 모두가 파기를 바랬어도, 네. 양국이 합의문을 발표해버린 거기 때문에 네. 돈까지 받아버린 거니까 네. 그 절차 복잡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임기 초와 임기 말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해명하라 그러는데 입장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파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할 수가 없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행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입장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왜 하냐면. 이 NHK의 보도를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문장 단위로 봐야 됩니다. 음. 저희 같은 장사 미사들은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지만 외교에서는 표현 하나 하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네.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독도 거론을 했다는 근거가 된게 음. 처음에는 NHK 보도인데 네. 그게 이렇게 적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를 착실한 이행을 한 요, 한국 측에 요구했다, 네. 요구했다예요. 네. 그리고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전달했다라는 것과 요구했다라는 것은 외교적 용어로는 차이가 엄청 커요. 네. 이 무슨 차이냐면 요구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구체적인 답이나 음. 이의후속 조치나 행동을 바라면서 요구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검증이 되는 문제. 예. 전달했다라는 건 뭐냐? 그냥 시부린 거예요. 그래도 이야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로이야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반방 장관도 확인했고. 네, 예. 예. 그래서 저 제가 추정컨대 실제로 요구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예. 전달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어, 윤석열이 해야 될건 뭐냐면, 그박차고 나오든가 그런 예. 얘기하지 말박차고 나오든가. 예. 아니면은. 어, 그런 얘기 없었다. 부인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전달하길래, 우리는 그 얘기는 할수 없다고, 손을 그었다고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부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맞습니다. 왜 거짓말일 가능성이 음... 높느냐? 저도 사실 대통령 씨 말을 믿고 싶거든요. <laughs> 독도 얘기는 안 나왔다기를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그 외, 외국의 대표자들과 했던 대화 내용을 국내에 발표할 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어 어, 수십 번 걸렸죠,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한 했을 때연성 문제 관련해서 에. 한 얘기 없다고 했지만 백악관에서는 있다고 발표해 버리고 했죠. 네. 해리스가 맘고온 건데 네.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그 조선을 보였나요? 중국을 보였나요? 그 인터뷰했을 때 미국과의 공동 행련 연습 네. 준비 중이다 할 거다 했는데 네. 바이든이 no, no. 진짜 네.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이든 날리면. 읽어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명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건데 어제 유관 표명을 확인했습니다만은 건방 장관쯤 되는 사람이 예. 독도 문제 언급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예.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죠. 그렇지 안 했으면 어. 이야기가 아, 아예 안 나왔으면 그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니냐? 예. 왜냐면 독도는 국토 주권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토 주권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서 저렇게 언론 플레이 한다.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건 항의를 해야 되는 문제죠. 맞습니다. 언론 플레이라고 지금 비공식 관계자 이야기 했다는데 이건 언론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일본의 그우신문을 해서는 언론 플레이가 한게 아니라 가짜뉴스로 네. 교토통신이나 NHK 같은 공용방송, 공용통신이 네. 그렇게 보도를 했고 간방에 확인했을 때 이제 그 정식 의제는 분명히 안 올렸다 하더라도 네. 뭐 계속 일본 찬양하고, 막, 아름답다, 선진국이다. 일본을 깜짝 놀라게 우리가 김태우 말까지 제가 섞어서 하는 거 여러분, 깜짝 놀랐다. 일본이 뭐, 주고받는 건안 한다. 이걸 뭐, 이미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아마 취재 입장에서 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저자세니까 만놓고 네. 다 이야기를 해버리자. 지가 당사자였던 이안부 잘못된 아비도 강요하고, 이건 그래서 강요는편한 거고, 독도는 그랬겠죠. 최소한 다 깨시다는 일본 따위는 우리 입장을, 어, 전달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걸, 가만히 듣고 있었 거나, 아니면, 애교적인 덕담으로, 뭐, 규칙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거나, 그러면 진짜 이건 탈락을 넘어 체포사입니다체포자이면 용토와 주권을 포기하고 온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어제 스픽스에 가서, 이건 체포사다 그랬더니, 다들 속이 시원하다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체포할 길은 없죠. 왜냐면, 하 검경이 체포를 하겠습니까? 장악이 되어 있고, 또 설령 장악이 안 됐다더라도, 하 어, 현직 대통령은 이제, 어떤 발언이나 범죄가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체포는 오던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탈핵을 너무 체폭감이란 말까지 나오고, 오늘 제목이 그잖아요. 거 그래서. 네. 그게 보수 코미티에서도 돌던데요? 20대, 30대 코미티에서도 햄코에서 그런 표현을 네. 많이 쓰죠. 근데. 형상납을 들어봤어도, 섬을 네. 상납한 놈은 참봤다고 이런 게. 그 이제 자기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이걸로 이제 날렸으니까 네. 더 대치기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 언론플레이가 맞다 하더라도 네. 언론플레이 하면은 그, 그건 그것대로 항의를 해야 될 문제예요 네. 그런 일이 없었다 보인하고 치울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뭔가 대응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추정이 되는 게 김태효도 지가 느닷없이 와이탄 나와 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쯤에서 윤석열이 오늘 국민의 발언도 끔찍했는데요 완전히 뭐 일본 어, 정부의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 언론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줄 몰랐단 말이 나왔고 김태효은 일방적 해법을 지들이 갖다 바치니까 일본 역시 또 일본이 깜짝 놀랐다 해야겠고 주고받는 것은 안 하겠다 국민들이 마, 너무 뭐냐 세계 사적 흐름을 모른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불가능한 요구 뭐 집회라든지 시민들한 요구 국민들한 요는 불가능한 요구다 일본이 안 된다잖아요. 이런 표현이 엄청나고 저는 깜짝 놀란 표현이고요. 그... 한국이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 그... 보통 새로 태어났단말 <laughs> 언제 해요, 우리. 아주 뭐 엄청난 잘못을 했거나 네, 네. 개가천선하거나 이럴 네. 때 어리석었는데 뭔가 깨우침면 깨닫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새로 태어났다. 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아... 방금 갑자기... 말씀하신 김태우 일차장이 YTN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민당 다수파는 여전히 어 아베파고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시민단체 우리나라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기시다 내각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그러면 협상을 하지 말아야지.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구할 게 없는데 왜 정상회담을 하며 요구할 게 없는데 왜 외교를 해요. 네. 뭐, 우리가 뭐 속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협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선거 끝나고 갔어야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김태우도 일... 멍청이들도 아니고 이게. 일본 총리실 직원인 거죠? 뭐 네. 사실상 일본 총리 직원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네. 오늘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네. 있습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면 거기에 일본 소부장 업체들을 유치시켜가지고 같이 한다 이런 거예요. 네. 이게 매국이지.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서 소부장 관련한 무역수출 규제를 하고 난 이후에서 국내 기업들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실컷 다 키워놨더니만 네. 국내 업체들 유치 안 하고 일본 업체들 유치할 것같으면뭐 하자는 거예요 네. 이게. 심지어 오버인지 뭔지 모르는데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보도도 한번 나갔었대요 네. 날라가긴 했는데 오보였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밀착해서 친일 행보하고 매국행보를 하면 그런 보도가 일부 나왔었던 거예요 아예 미국으로 할줄 알았더니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에 간다고 보도가 그, 나온 거예요. 일본에 네. 히토리가 있습니까? 요수가 네. 있습니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찐인 것 같아요. 찐. 예. 신념형 예. 어, 미국이 신념형. 어, 양이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일본 사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음모 음모론이나 본인도 이야기하는데 왜그 음모를 제기하셨냐면 어, 해방 후에 네.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도 있지만 안 돌아간 일반인 의외 꽤 많다는 거예요. 왜? 네. 당시에 일본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네. 저기 아메리카 식민지 개최할 때도 그런 것처럼 네. 뭐 일본에서 또뭐 차별받거나 핍박받던계층들도 일본 이름으로 왔었고 한국에서 잘 살았거든요. 네. 또 남아가지고 빨리 한국인인 척하고 한국으로 족보도 사고 그냥 이렇게 버틴 사람도 꽤 있다는 그 우선 아니야 우는 의혹까지 제기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저는 제가 음모론이다. 그러니까 양의사 목사님도 종교인이니까 음모론 맞을 건데 오중하면 이런 생각까지 드냐? 그거를 양이삼 목사님께서 되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음, 네. 그거를 압축해 놓은 게 토착 그렇죠. <laughs> 그래서 토착애고가 그러니까 신으로서는 그렇게 네. 할수 없어 가지고 네. 아니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이제, 이제 이제 바깥에서 종교인들은 음. 그런 짓할수 있다니. 네. 그 어제 정우견 사제단은 공식적으로 네. 이건 완전히 매국 매판 매국이요. 어 검찰 독재요. 나라를 팔아먹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토착 애구를 왕으로나 대통령을 모실 수 없다. 네, 네. 이게 성직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신부님들이. 뭐 시민,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네. 그런 얘기 할수 있죠. 어,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제 일부 풍자와 비약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뭐, 심지어는 이 청와대 대변, 아, 청와대 용화대 대변인인 자가 회담의 성과가 호텔과 항공사 직원들이 도열해 낚시를 쳤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가면 내가 도 쳐준다. 이게, 그게 어떻게 성과가 되냐. 그러면은, 음. 아, 우리 대통령은, 어, 맨날 그, 출근할 때마다 대통령실 직원이 도열해서 박수 쳐주면은, 그만 국내 정치도 엄청 잘하는 거겠네. 그니까, 러 이제. 그렇죠. 동원해서 박수 치면, 네. 그리고 그렇게 읽리면오죽가 하면 박수를 쳤을까, 일본 사람들이. 자, 그게 원래 매뉴얼화된 친, 친절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일본에, 스물 보따리 다 갖다 봤다 주니 박수치지 않았겠어요 고마워서 지금 일본 언론들도 어. 지금 너무 자기네들이 너무 심하다 네. 조금 톤다운하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란 작자가 가가지고 더 준다 더 준다 이러게 하면서 네. 미래로 가자고 하는데 무슨 미래로 가자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본의 석국이 되는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음 과로자를 강요하는 주 69시간 이 이유열용권의 미친 정책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전정부탁과 이재명 주기로 일관하는 그런 작태 거기다가 이번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숭일 매국 행위를 보면서 분노가 이게 이제 지지를 하라고 해도 실제로 체크가 되잖아요. 어 리얼미터에서 <laughs> 36%까지 늘었왔는데 지난주에 MBS 조사하고 갤럽조 각각 33, 34 정도 했거든요. 이번 주에 또 나온다 하더라고요그 중에서도 네. 그 리얼미터 어제 나왔던 그 음. 여론조사를 보면 2030 많이 떨어졌다2030 네. 10%대까지 떨어졌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떨어졌어요. 예. 왜냐면 하 여러분, 민주 진영에 있는 시민사 회 분들은 뭐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영남 부산 여기 뭐 탑축 외국 이런 표현 쓰는데 그분들은 유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를테면은 임진왜란 때이럴때보면은 어, 의병장 조상들 중에 의병장들이 되게 많아요. 의병장들의 고향은 어, 영남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어, 의열단 있잖아요. 약산 김원봉이 예. 미랑 아닌가? 미랑 네, 사람, 두명한 그나 미랑 사람 김원봉이요 예. 그래서 의열단 창단 멤버 열몇명 중에 과반이 이미 영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통적인 애국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 그런 사람들이 고향의 고향 사람 출신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켜서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애국행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 할 뿐이지 뉴라이트처럼 일본은 나라 팔아먹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지금 윤석열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구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지지율이 실제로 주저앉았어요 예, 예, 예. 예. 그 아마 이제 예전에 그 유명한 인터뷰가 있는데 대구의 어떤 시장 상인 한 분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국민의힘 새누리당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아유 저런 토착의국이는데 네. 실제로는 아니다. 같은 국민이 같은 국민을 토착국으로 가거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 설령 그런 성향 이 있는 분들, 그 세종시에 네. 일장기를 내건 정신나간 미친 목사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또 윤석열한테 뭐 익명장인 거 감상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토착의국들은토착의국들이 그렇게 어울리는 거 맞는데 그리고 일본 대사 앞에서 일장기 들고 네. 어, 수요시. 일본 성내의 문제기를 한 소유시 앞에서 그걸 방해하고 저주하고 그 일장글을 흔드는 자들 토착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음그 특정 적 주민들에게 국민의힘을 지지한 지지세가 세난 유만으로 토착이오나마을안는게 좋겠고요. 오히려 그렇게 숭일매국을 하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laughs> 배신하는 놈들 정치인들과 윤석열권의 핵심 인사들 윤석열 뭐 어 김태호, 박진 이런 놈들을 토착해 오라하고 몰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박진 장관 같은 경우나 김태호 제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질 시켜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관해서 제3자작 해법 냈을 때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마자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제 컵에 물을 반 채웠고 음. 앞으로 남은 반은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가득. 가들... 계속 가득 채워줘야 되겠던데요. 네, 근데. 넘쳐흐르도록. 근데 이게 지금 음용수가 아니에요. 어디 똥물을 네. 지금 부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한 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작전은 이게 뭐냐면 이런 건데 어, 남은 반을 채우기 위해서 외교부나 여당에서 물밑에서 이런저런 협상을 한 걸로 제가 알아요. 네.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 성명 발표할 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있는 그 문구. 구절 그걸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네. 근데 기다가 끝까지 거절하고 그냥 역대 내각을 생까고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라고만 했거든요. 김대중 중에... 오부치란 말도 안 썼잖아요. 네. 네. 역대 내각 중에는 아베 내각도 있지 않습니까? 훨씬 그동안 구구 내각이 많죠. 네. 독도는 우리 땅이안부도 징용 강제도 없다는 놈들이 많죠. 그러면 외교정책 외교기조 이 업무 실패를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책 경지를 해야 된다. 예비 네. 라인을 갈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 분노 가지고 또 우리 한기수 조장 농기획이다 보니까 바로 숙 이야기 됐는데 지금 현재 인사이트 TV와 안딩을 TV 공동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이종 TV, 울대 우이종 교수 TV도 같이 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정지돼 가지고요. 네. 지금 제가 그걸 풀어야 돼서 우정 교수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방송 공동으로 못하고 있고 또 임세윤 식당TV랑도 같이 하고 싶은 임세윤 교수님 오시면 같이 하는데 안 계셔서 네. 그것은 아마 내일 변이자 임세은안진거는 안변세 토크로 같이 네. 하니까 그때 임세윤 식당TV, 안진걸TV, 어, 미디어워치TV, 인사이트TV 이렇게 네개 TV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이트TV에 푸른하늘님 멧돼지 빨리 끌어내리자 제발 병나서 못 살겠다. 술에 한장한 놈. 그런 의 무슨 국정이요 자극도 없는 놈이 참불임 찬물이... 이게 지금 민심이죠 독도 문제가 네. 만약에 불거지면 진짜로 물러나야 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지금 대, 장, 여왕 정상하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송교 변호사 민변 송교 네. 변호사님이 지금 정봉이 증언했는데 네. 지금 이놈들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했다가 기억 안 난다 남의 뭐, 예민한 주제라서 <laughs> 확인해줄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 아니 예민한 어. 주제가 아니라 독도 얘기가 있었으면 있었다. 난 거부했다. 뭐박정호 네.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 에요그 자리에서 항의를 했다. 네.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뭔 소리냐? 뭐 예민한 문제. 뭐 그러면 그, 그런 말해야 돼. 지금 분위기, 지, 우리는 분위기 나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인은 지금 막술 취해갖고 막 폭탄 좀 먹고 러브셨 가지고 그랬으니까 네. 보통 우리도 아무리 친한 친구들끼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갑자기 친구가 쌀라이 꺼내면. 나 오늘 진짜 기분 좋은데너 뭐야 그 야는 하지마. 예. 그건 내가 못 받아들여 우리 국민들이 예. 그기까지는선 넘었어. 예. 이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친한 친구한테도 그 말은 하잖아요. 예. 분위기 좋을 때도. 근데 그것도 얼만... 말마안한것 같아요. 네, 열받게 해요 예. 박차고 나와야지 바로. 그러니까 그리고 나와서 항의 했어야죠느닷 없는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던데 보니까 이래서 어떤 추위 나오냐면요. 윤석열이 술을 너무 좋아하고 완전 지기가 빼 깊숙이 침입하니까. 기지다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간절하게 할거 아니에요 기지는 지금 지를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방거도 있으니까 비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그러니까 끄떡끄떡해서 무기인했거나 아니면 말말함부로 하니까 이랬을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보다는 설치해가지고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진짜 기억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뭔 네. 이야기 들었는지 모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풍자도 돌잖아요 김은혜가 나서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시다는 독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풍경 돌아요. 근데 이제 기시다가 실제로 어,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사람도 알아듣잖아요. 죽도를 지 멋대로 죽도라고 다케시마라고 하면? 이제 잠깐만 기시다가 다케시마라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날비니까김문에또 <laughs> 나타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게시마가 아니라 다시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근데 저는 오므라이스에 다시마를 그렇게 윤석열과 김은혜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아. 이런 풍자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음, 좀 실무적인 얘기들 혹은 네. 정책적인 얘기들로 접근하면 왜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느냐. 네. 보통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혹은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어떤 의제에 대해서 합의까지 이른 사안에 대해서 양국 정상의 공통 의식이라는 예, 게 예,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담아서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 이런 잡음이 생길 그 그렇죠. 합의문, 성명, 막뭐 이런 거. 어. 아, 대화하는 동안 저기까지 이르렀구나, 합의가. 그럼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 작자들은, 이 녀석들은 이 합의에 이르는 얘기들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음. 뭘 하느냐? 각자 알아서 기자 얘기를 합니다. 음. 지 떠들고 싶은 건 떠듭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윤석열은 나와서 기자 앞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 수출 기제 풀어줬다. 네. 아뭐 우리 뭐 셔틀 외교 복원됐다 이런 얘기 네. 하는 것이고 네. 기시다는 뭐라고 하냐면 독도 물론 그물 어, 밑에서 하는 얘기지만 네. 이런 얘기들을 막 그냥 기자들한테 막 떠들고 다니는 독도, 거예요. 독도 위안부 뭐, 후얘기 예, 뭐 그런 얘기 떠들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라. 네. 다시.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은 이게 뭐냐면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안 발생하게끔 처음부터 의제를 정해서 가서 그 의제에 대해서 좁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그 공통인식을 담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1차에서 스키야끼랑술 한잔 먹고 2차에서는 오브라이스랑 한잔 먹고 이렇게 하고 끝내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판이 나오는 겁니다. 왜 갔냐 이거야. 왜왜 왜 만나는 거야. 대체 이럴 거면.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아예 그냥 미국의 강요와 뼛속가, 뼛속 깊숙이 정진석이나 윤석열, 박진, 김태우 등의 친일 DNA로 아예 나라를 갖다 바치기로 작정하고 간 거니까 합의문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간 거죠. 일단 무조건 선물 주려고 그랬던 거고 아무런 건... 부터 건가... 가서 뭐 평소 사석에서도 그랬다는 것 같아요. 내가 일본 총리랑 술 먹고 푹게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의도 주변에서 도는 이야기로는요. 그니까, 얼마나 무모한 자입니까? 한일 간에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어, 피말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아예 요구 안 하고, 주고받기를 해서 안 한다고 이미 입장을 정하고, 김태효가 다 범죄를 자백한 겁니다. Y10, 김태효 Y10 아이디오를 인터뷰를요, 여러분. Y10 TV 인터뷰를요, 정말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보면 중도층이거나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뭐 그것만 보면 열받아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한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좀 해봐라. 진짜. <laughs> 한국 국민들한테. 그렇죠. 주고하고 국민들이 오기는... 깜짝 놀랄 선물. 어? 난방비 뭐... 물가 지원금이든 어? 야당과의 대화든. 어? 한국 국민들한테는 걸핏하면 출동 시켜가지고 노조 탄압이나 하고 이러면서 주고받기. 어, 죽어바퀴... 좀 한국 국민들한테 좀 그렇게 해봐라. 예, 세종시 일장기 목사 윤선 감사장 받았다는 무슨 감사장인지 텅디비디오 한번 확인되면 알려주십시오 세련하님께서 김태호 생방 인터뷰 보면서 천불 났어요 실제 김태현 예, 아까 제가 다케시마가 아니다 다시 말하있다가서 웃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수수님 맞습니다 잔챙이들 신경 말고 윤타요로 바로 갑시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체포하고 싶습니다 세종원윤가야 정신 차려라 어그 다음에 우리 깡룡님 내일은 어디 사냐? 예, 내일은 안면세점 그리 미디오치 사무실 하는데 한 주씩 왔다갔다하면서 사거든요. 어, 깡룡께서 어제 매불쇼에서 역사강사 백이성님께서 들었는데 진짜 윤석열 호구 당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 축복사랑님 사랑된 이별님 어떻게 이분들은 안전히 임세은 어, 식당 팬들이신데 오늘 임생 교수님 안와가지고 서운하시겠어요 <laughs> 진짜로 윤석열 정부는. 음. 그 박근혜도, 그 이명박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잖아 아, 그럼요. 진짜로. YS는 얼마나 속시을 내야 했는지 알아요? 일본 놈들까지는 말안 했고, 대통령이니까. 버르장머리를.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놔야 된다고. 네. 어 틈만 그, 나면 강제징용, 위안법 쓰다 그러고 독도는 자기 땅이라 우겨대는 거 보면서 근데 독도는 그냥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건 재침략의 빌미가 되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윤석열 가서 아무 말안 왔다. 이건 진짜 탄핵사유 체 국가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헌법도 대통령 그걸 수호해야 되고 방어해야 될 책무를 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자가 그것을 거의 포기했다. 그러니까 우리 잭슨 케이스님께서 국민이 체포해서 극형에 처해야 김강동 철 님께서 탄핵 문제가 아니라 깜빵행으로 로케이 님께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더이 주자 관련해서 한기소장 준비하신 거 있, 있으면 말씀하시고 여기 예, 여기 우리가 이제 또 69시간 이야기를 해 봐야 되니까 예, 아주 그러니까, 열받는 일. 안진걸 TV에는 그 변희재 대표 덕분에 보수적인 인사들도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니까 제가 예. 그분들한테 리오디펜들도 많이 아주 아주 잘 그분들 속도 한번 긁어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사실 보수 대통령 중에서도 우리 그~ 뭐~ 미디어워치 팬분들이나 이런 분들 존경하는 이승만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존경하지만 네. 보수에서 많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어 독도의 침범한 일본어선 같은 경우에는 강경하게 나포하기도 하고 위기 네. 어때는 한반도에 일본군 들어오면 일본부터 내쫓을 내쫓을 거라고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일본에서 제일교포 북송하자고 막 무슨 뭐~ 이런 테러 공작 같은 것도 네. 박정희 도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이제 뭐 기시노부스케나 이런 거 네. 뭐 일본 자민당과 교류를 했지만 대표적인 칠파 맞죠 일본군 니다 네. 장교 출신이니까 네. 그렇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극기를 내세워가지고 그렇죠. 독립운동사 재조명하고 뭐 이렇게 군사력 경제력 키우고 이런 네. 걸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든 이런 데도 막 네. 저기 경력 강조하고 네. 발으로 그러니까 하고 이런 처럼은안 했다는 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김영삼은 지금 안진걸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버장머리 고쳐놓는다고 네. 했고 일본은 아, 이명박 같은 경우는 아예 천황한테 사죄도 요구하고 문제 있다고 비판은 받았지만 독도를 직접 병문하기도 하고,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이 보수 정 보수 정부 보수 정권의 전통조차도 다 무시하고요. 네, 예, 보수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민족을 팔아먹는 보수는 없어요. 네. 원래 다른 나라 보수 주자나 그우를 보면 다 민족이 기반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익, 네. 그다음에 뭐 애국, 공동체, 네. 그다음에 뭐 품격. 그다음에 뭐사회공동체는 헌신 씬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보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윤서인 대통령이다. 윤서인 대통령, <laughs> 윤서인랑 똑같다. 그래 지금. 그렇대요. 예, 혐한 일봉을 하고 있다. 예. 어느 세계 어느 나라 그 군들이 자기 자국을 비하하고 예. 예, 자기들을 침략했던 나라를 축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보수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민족주의자도 아닌 예. 거예요. 오늘 국무회에서도 저는 기가 막힌 게 민족 배타주의에 빠지고. 예. 반일 선동해서 정치적 이득 얻는 세력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고 일본 제국자한테 대한민국 국,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대부분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마치 국수주의자,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정책선동에 노란하는 사람이라고 네. 국민들을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자가. 국민들과 싸우고 있어. 어. 네가뭐 대통령을 하고 있냐.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사람이면. 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총리를 하든지 총리 비서실장 하든지 해야지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그~ 네. 그~ 윌슨이 말했던 민족자결주의 있지 않습니까 네. 민족의 정치적 권한이나 민족의 운명은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민족자결주의는 진짜 자결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민족을 자결시키는 거야. 예, 예. 예. 그런 진짜 그런, 민족을 자살시키는 자결주의. 예, 민족 원래 거 자결주의. 민족이 스스로 결사하고, 예. 어, 국가를 결성이라는게 일선의 자결주의인데, 예. 세레나님께서도 말씀터 오늘 몇 대지 그말 그 듣고 경하했어요전주사님께서 일본 총독 윤씨, 검찰은 바로 체포해서 구시켜라. 전주선님께서도 윤석열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하루 종일 너무 속상했어요. 예. 어, 정승우님께서도 희망인들 아름다운 움직임 이제 저희들 응원해주셨는데 이런 그 윤석열의 음. 통치 태도와 네. 연관이 돼 있는 게주 69시간 그렇죠 왜냐면 지금 멋대로 또한 거죠. 예, 그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뭐 여론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본이 안돼 있는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여론 수렴은 진작했어야죠. 이게 뭐냐면은 그 김대기 비서 실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주 69시간에 대해서 뭐 극단적인 프레임에 씌어져 있어서 오해가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laughs> 아니 제가 지난주에 왜안진걸 TV에서 외국 커뮤니티 반응까지 네.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지금까지 조롱과 풍자와 비난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이게 그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뭐 우리 그 출산율 낮아진다 그러면은 뭐라 고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69시간) 일하느라 그애 낳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낙서 같은 거안 지운다고 우리가 비판하면 뭐 똑같이 한국에서는 (69시간) 일한다고 저도 할 시간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비지 조롱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지도자는 그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결단했다 네. 근데 외교나 이 노동 문제, 이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결단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예. 네. 이 애초에 우리가 한번 그렇죠. 이 시기를 돌이돌켜 보자고요. 윤석열이 후보 시자, 시절에 했던 얘기는 120시간입니다. 120시간. <laughs>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기한 지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 네. 세금금도 너무 비싸서 150만 원짜리 일자리도 네. 막 강요하고 네. 별짓을 다 했죠. 이게 전혀 프레임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가이야기는놓고 그러니까, 프레임이래. 120시간 관련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120시간은. 네. 윤석열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할 때는 바짝 하고, 뭐, 놀 때는 푹 쉬고, 음. 이렇게 하려면 120시간 정도는 해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정책으로 뽑아보려 하니까, 광고정부에서도 못 뽑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관료들을 갈아넣고, 무슨 급조한 위원회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할수 있는 데까지 풀로 뽑아보는 게 뭐냐면, 69시간 그렇죠 이 69시간인데 이걸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MG 세대라든가 뭐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성별도 없고 진영도 없고 세대도 없고 국적도 없이 다 욕을 하니까 네. 아뜨거워 해서 이제 물러서 가지고 처음에 들고 나온 게한 64시간 정도 자. 라고 하다가 그걸로도 네. 불이 안 꺼지니 아 60시간은 좀 무리지 60시간 이상은 무리지라고 했다가 남 탓하고 지가 마치 에, 정리하는 에, 것처럼 그리고 어제 또 뭐라면 아 그래도 뭐 60시간이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뭐더할수 있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지 하는 지 시에 도대체 이놈들이 국정운영이 무슨 네.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민들... 구멍가게 개업하는 일입니까? 네? 하... 이게 이런 거예요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민, 장애찬 최고위원들 데리고 난 뒤에 뭐침맥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나 방향도 있죠. 예. 네. 검찰 개혁이라든가 기득권 혁파라든가 그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아주 강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네. 이런 건 지도자의 개, 그 결단이 필요하죠. 그렇죠. 국민적 반발에 여당 필요한... 개혁 같은 거. 여당 개혁. 개혁 그렇죠. 지금 지 정당이니까 그런 건 국민적 어떤 반발에 직면하더라도 혹은 기득권이 저항하더라도 지도자의 결단으로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노동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혹은 외교 문제 이런 것들 특히 노동 문제는 갈등 사안이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입장이 있고 기업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입장이 첨예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여론 수렴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토론 합의 협상 수의 이런 걸 통해서 이 입장 간의 간극을 좁혀 놓고 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해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거지 지도자의 결단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건 그냥 독재가 된다고요 외교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협상으로 해야 될 예, 일이잖아요 이거는 예, 피해자들이 있잖아 강제동원 예, 문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예, 내가 이거 일본 선 들어주겠어 내가 술 먹고 풀겠어 이렇게 할 일이 예, 아니라고 예.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런 식의 통치를 하느냐? 검찰총장적 통치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검찰총장은 이런 거잖아요. 윗선에서 외압 들어오거나 이거 뭐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 총장이 그러는 거죠. 아, 내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기소할게. 네. 내 내가, 내가 결단할게. 내가 청와대로부터 잘리더라도 아, 할게. 뭐, 뭐 이런 이런 가끔 영화에도 나오고 막 그러죠. 네. 그런 방식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 여론 수련부터 한다. 이게 기본이 안돼 있는 게 이런 수련 붙하고 해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공청 작은 법안 하나 성안할 때도 법안 만들어 놓고 공청회 열고 법안 소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전체위에 붙이고 그걸 다시 한번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법 통과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 녀석들은 이 새끼라고 할 뻔했네요. 이 녀석. 이 새끼도 욕 아, 아니에요. 본인이 아 그러네요. 아유. 이녀석... 그 회원한테도 새끼라는 놈들인데. 아 그렇죠 참. 그러니까 <laughs> 이 새끼라고 해도 돼요. 이 자식들은 근데 일단은 밀어붙여놓고 안 된다 싶으면 오락가락하면서 이랬다 저랬다가 얘기하면서 여론수렴부터 한다라고 땜빵을 하고 있는 중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예. 네. 그러니까 결단은 고독한 결단은 뭘 내리는 거냐면요. 국민들이 고독. 이들이 재산이 엄청 많으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급여는. 모두 브리우드한테 기부하기 했다뭐 이런 게 네. 결단이죠. 혼자 할수 있잖아요. 예. 누가 뭐라 그래요. 예. 그 다음 에 김건희를 구속 구속 영장을 청구해라고 했다. 구속장 영 청구도 좋으니까 수사라고 했다. 이런 거죠. <laughs> 그 다음 청공과 검진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 다음에 관저 의혹이 있으니까 이의혹에 CCTV가 있는데 공개안는 CCTV 공개를 명령했다. 명령했다. 그런 걸 결단해야지. 그렇죠. 이 바로... 새끼야 네 말대로 이 새끼야 국회의원한테도 새끼라고 말한 놈이 어디냐 세상에 어디서 그런 결단을 안 내리고 우리 국민과 민족과 역사에게 정말 죄를 짓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범국민적 여야 간에도 의견을 대한일체를봐 아, 가지고 전민욕적인 요구와 제일 담아서 풀어 나가야 될 일을 외교에는 여야가 네. 없으니까 그렇죠? 맞어. 네, 이게 맞아 하는 건 노동이란 뭐. 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존 수단이요. 자기 실현의 과정이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의 삶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아닙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느냐, 잠을 몇 시간 자느냐, 하루에 일을 몇 시간 하느냐, 여가를 몇 시간 가냐는 인간 이 태어나서 그 생로병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은 지 멋대로 해서는 안 돼. 지는 노동도 안 해본 놈이 맨 수련한 폭풍 다인 놈이, 어때 국내 주 120시간, 69시간을 멋대로 이야기합니까? 69시간이면 택배기사들이 그 과로제 던그 시간입니다. 수십 명이. 그네일코는 남편 하는 게 너무, 너무 그게 웃기지 아요 지가 그렇게 강요하고 노동부에 몰아붙였으면서. 그게 본인 노동 철학이면서. 그러면서? 또여여조사부부했다주 뭐 10시간은 이상 안될것 같다면서 h e king 하면서 백지화하면서 긴급 지 i 내려서 마치 지는 잘못 n 는 것처럼 h 가 국민들 앞에 서서 정말 내가 n g of 는데 죄송합니다 of the king of t 니 버섯집, 버섯집 한번 먹고 네, 검사 초임. 네, 버섯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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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우리 n g of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ing of 우리 청년 농부 햇살난 버섯농원의 녹각영지 버섯 진액입니다. 진짜 몸에 좋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예, 이거 먹고 이제 산삼 준비까지 먹고, 예, 일분 방송 보고 올까요? 예, 텅디피딩 그러면 저희 요거 버, 어, 산삼 버섯농원 버섯찜 먹으면서 좀목좀 죽여 김에 산삼 준비 먹고 1분 방송 광고 방송 보고 오겠습니다. 진보개혁. 유튜브를 와주주는 소중한 중소기업들이자구는일분만 봐주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전화이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경에 다 담아 싸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100%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처우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2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오구 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불랑 100만 원이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 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 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 보험 체크. 아무도 예. 안 나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한 분도 안 나가셨어? 아니, 인사이트는 오히려 늘어났어. 수십 명으로. 음. 예. 요33준맥 진짜 보면 좋습니다. 다 얼른 드시죠. 얼른 광고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마이 보험 체크. 산삼순백 그리고 뱃살 담은 버섯농은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희는 광, 광고 기간이 끝났지만 춘천 아재 닭갈비도 아직도 광고해드리잖아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광고해보는 진짜 생활이었습니다. 예. 아진가루 수장님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예. 대통령, 대통령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laughs> 대통령 할 능력과 짬밥과 계근 없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는 일은 정말. 예. 목숨걸로 하고 네. 하고 있고 더 목숨 걸겠습니다. 춘천아재 닭갈비도 광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해주시는 거죠? 춘천아재, 안징걸 세라믹 안징걸 세라믹 괄사 마사지기, 예. 안징걸 벨루가 벨루가 괄사 마사지기. 안녕하십니까?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징걸 TV는 그 쇼핑몰이 연결되어 있나요, 특빈이? 안징걸 TV 쇼핑몰 어떻게 들어가죠? 쇼핑몰 저희 제가 지금 링크 띄워드. 예, 예. 해, 맨날 헷갈려요. 안징걸 TV 쇼핑몰은 그럼.

햇살나무 버섯농. 근데 제가 미디어츠 가서 방송했더니 거기도 광고를 비슷하게 시더라고요닥시영 티비에서 나시고 보니까 이분들이 진보계의 유튜브나 윤선영권 싸우는 유튜브에 네. 사실 부담도 되실 거 아니에요. 네. 윤선 한동훈 영권이 정치 검찰 정치 검찰 앞세워서 막 수백 번앞세가는걸 봤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어, 정치인들이나 마음에 안 드는 기업들을 다 지금 손보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네. 네.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이렇게 광고를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69시간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럼? 지금 69시간이 어. 너덜너덜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 어차피 안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녀석들은 네. 그이 노동 시간 52시간, 69시간이 처음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구분을 못하는 인간들인데, 네. 그러니까 자꾸 69시간이라고 했다가 64시간이라고 했다가 60시간이라고 했다가 이 시간 가지고 좀을 더 부각되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69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원래 더 줄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계에서는 왜 그러고 있냐면 왜 그러고 있냐면 이거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도 심지어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라든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주, 주. 35시간 또는 예. 주 4일 근무. 예. 우리 국립 여론조사에서도. 33시간으로 나왔다면서요. 요.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5일 근무 40시간도 부담되고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말씀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 주 40시간 근무 아니에요. 그거 해도, 자, 14시간, 1시간 하면 9시간이죠? 자, 출근 솔직히 30분 전에 하죠, 대부분? 퇴근 30분 정도는 눈치 보고 하죠? 그러면 일단 직장이 최소 10시간 네. 있죠? 네. 출퇴근할 때 우리나라 얼마걸 있는지 알죠, 여러분?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생소 왕복, 두 시간을 하잖아요. 네. 많이 걸리는 경우는 서른 시간도 걸려요. 진짜 두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여덟 시간 노동 조건에서도 하루에 출퇴근까지 하면 열몇 시간 일해가지고 네. 파김치가 돼요. 그래서... 집에서 밥 먹고 씻으면 바로 잠들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네. 이걸 왜 조롱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네. 그 커뮤니티 반응을 레딧. 레딧 진짜 네. 대단했어요. 와. 다들 자기들은 주 사일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주사일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코로나 19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벨기에 같은 나라는 주사일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는데, 네. 이게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서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사일제가 예전부터 보편적인 형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임금삭감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킨 거예요. 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사일제 축소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만 임금이 이렇게 되면 줄어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 걱정이 되시는 네. 거죠. 걱정이 그렇죠. 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결국 그 댓글도 그렇잖아요. 이... 우리는 임금 사건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제도를. 그래서 주사일이 정답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한국의 노동 시간은 너무 지금도 길어요. 52시간일 때도 예. 지금도 o e c d 5위 안에 들어가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건강권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렬 왕이, 이, 이 봉건 국가의 성렬 왕이 네, 같이 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박스에게 일할 때 하고 놀때푹 쉬자 이 개념이 알고 다 비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인터넷 통계 찾아보시면 m z 세 대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바라졌다. 자기 권리 잘 찾아먹는다. 네. 어, 뭐 눈치 안 본다. 활퇴근한다. 이런, 이런 어떤 이미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소위 조롱도 당하고 코미디 소재로 막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 SNL 이런 데 보면. 네. 근데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면 그 대바라졌다고 하는 m z 세대도 어, 정작 연차 사용한 거, 연차 6일 6일 이내로 사용한 거, 6일 이상 사용한 거, 이 통계 보면 55% 이상이 연차를 6일 이상 사용 못했다고. 예, 그럼요. 대바라졌다고 하는 그. 아유, 회사에서 아무리 20대들이 힘이 세고 발음권이 세도요. 예. 회사의 전통과 질서가 있어요. 예. 분위기가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 부서에 갔어. 20대 신입사원이 한 명이나 두 명이 배치되잖아. 예를 들면. 예. 근데 거기에 10명 열, 열 안팎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예. 쭉 있잖아요. 30대 사수, 뭐 40대 사장, 50대 뭐과장 그럼 딱그 분위기 아닌데. 왜냐면, 그리고일 관계 속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보니까 저 나랑 별로 나이 차 나는 저 형도 휴가를 다 제대로 안쓰네 그럼 30분 전에 출근하네. 네. 그러면 아무리 20대가 대발을 떼야 돼요. 이렇게 눈치가 보이죠. 그럼요. 우리 우리 이때들 우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조직과의 관계에서는 착합니다. 일단 네. 착아니 조직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네. 우리 mz 세대인 우리 텅디 pd님께서 네. 내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일요일에는 놀러 가기로 했으니 일요일에 집회 하지 마시오. 난안 나가겠소. 하면은 아인걸소장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라고 그러는데. 거울, 그러면 촬영은 <laughs> 어떻게? 그래서 촬영 아, 집회, 저는 집회를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시고 일요일 날 놀아라고. 네. 네. 그게 잘안된다고 분명히 텅디피님께서 네. 얘기를 할 거라고요. 여자친구님 집회 없는 날 데이트가. 네. 기 회사에 맞춰서 뭐 자기 권리를 찾고 안 된다고 그 나도 예. 못해요. 나도 의원실 의원. 의원실에서 일팀 의원실이지는데 의원이 뭔가 준비하자 우리 주말에 뭘 하자. 예. 특히 구, 어? 국감 같은 거만 예. 하고 있는데. 아우님 뭐 저는 이제 그여자친구 여행 가기 때문에 이번 국감 빠지겠습니다. 제가 연차 거기도 몰아서 쓰겠습니다. 못 한다고요. 제가 최근에 실제 어떤 정무직 공무원 그만둔 네. 사례를 아는데요. 네. 집이 서울이고 직장이 네. 남 네. 저기 남도예요. 남도예요. 근데 네.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올라와서래도 가족도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 주말에 좀, 주말에도 메시지 많이 나가잖아, 요 정치인들이나 아, 시도지사나 뭐시군구장들은 주말에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계속 붙어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심지어는. 일종의 갑질을 부당해요. 그것이 갑질. 가... 아,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쓴 거예요, 그냥. 저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하 정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왜냐면. 우린 노동자가 아니라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노동자가 아니라 네.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공적인 일에 봉사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도 네. 있어요 문제는 사기업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는 공무원도 네. 그게 렇갑질 많이 당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분위기 주말도 없는 분위기를 네. 어떻게 하면 전체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네.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때 초점을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주 9시간 일하고, 뭐, 휴가는 리가 뭐, 쓰기에는 우리가 신경 써줄게. 근데 이런 담보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사실 하려면은 시간을 줄인다, 시간을 늘린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게 윤석열이 얘기하잖아요. 할때 빡세게 일하고, 놀때푹 쉬자.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빡세게 일만 하고, 푹못 쉰다고. 그리고 그게...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휴가 보장해 주시냐 그랬더니 네. 이번 발표가 그잖아. 거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이 개개 기업 휴가까지 제외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laughs> 게임도거든. 때려죽일 놈들. 이게 실제로 되게 하려면은 69시간으로 늘 늘리고 위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해서 설득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 그렇죠. 69시간이니 64시간이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맞습니다. ]입니다. 온 국민을 과로사 과로와 가정 파탄과 연애 파탄까지, 심지어 출산 파탄까지 저지른 짓을 했는데 그래놓고도 수치도 모르고 미안함도 모르고 잘못된 프레임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국민 탓을 하고 네가 잘못된 프레임이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오늘 또 바, 보, 그 보도 보니까 윤석열이 뭐 저출산 고령사회 연회가 가지고 어 저출생과의 전쟁을 벌인다 뭐 여성 경력 단절 내가 69시간 하는데 무슨 경력단절로 어떻게 따다는 거야? 69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밑에 카테고 나면 잘릴 텐데. 맞습니다. 네. 하나만 하자, 하나만. 예, 주시면. 그냥 그만두는 게 맞아요. 예, 예. 계속 괴롭힐 거잖아요, 여러분.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리고 윤석열 욕만 하면 이제 우울하니까 홍보도 하나 해드리자면. 예. 이재명 대표는 어, 주4 5일제에관련 그렇죠, 이제 거. 주 4일로 바로 가면 예. 좋은데. 법안을 제가 내놓은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여기에선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 이 문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한테 밀리면 이 민주당이 비판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네. 더 적극, 예를 면 독도의 날 재정, 네. 난방비 물가 지원금 야당 수지자체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윤석열 이그 팬을 조였다 했는데 강력히 그런 거 맞서 싸우고, 그다음에 주 4.5시간으로 갑시다. 주사일 근무로 주사일 근무로 가야 되는데 바로가기 어렵다면. 주 4.5일 정도라도 금요일 오후만 퇴근해도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요. 아, 바로 갈수 있습니다. 예. 지난 2년간 그러니까 저도... 뭐 코로나 코로나 시국에서 재택근무 그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 아니, 주5일 근무할 때 나라만 한다고 전경영이가 아, 그럼요.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날폈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생산성 올라갔어요. 네. CNN에서 이번에 보도 그렇게 한거 아시죠, 여러분? 어? 노동 시간 줄이면 생산성 올라가는데요. 아, <laughs>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네. 모르는 사람이 있네 윤석열에 대한 상담풍자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윤석열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난해 SPC 공장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네. 20대 초반이었고 소녀 과장이었어요. 네. 예. 이미 아, 너무 슬 이미, 네, 이미 네가 69시간 이 얘기를 안 해도 갈아 넣어질 사람은 갈아 넣어지고 있고 실제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목소리로> 그래? 야이 녀석들아 제발 정신 차려 설딱다좀 아니 그리고 이, 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거예요 이, 이 검찰 검사의 초임 연봉이 7400만 원 정도 돼요 참. 일반 그 구급 공무원이랑 달라요 7400만 음. 원 정도 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 적용을 받아서 누릴 거다 누리고 네. 자기들은 빡세게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래가지고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마음대로 쉬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고. 사상 물적을 네. 몰라서 그러는데 이 검찰이 그리고 기소에서 무죄돼도 하나도 페널티도 없고. 네. 그렇죠.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업에도 변호사 떼돈 벌고 정관으로 얘라 이 썩어 빠진 놈들.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 실패가 벌어졌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페널티가 생기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전선을 긋고 좋습니다 예 네, 오늘 무슨... 저녁 8 시에 생각해 그 아까 말씀 여 시에 손혜원 전의원하고 박동희 야구 스포츠 전문 기자가 진행하는 스포츠춘추 TV가 있습니다 정식 회사고 유명한 스포츠 관련 미디어인데 음. 거기에 임세은 소장님과 저와 변희 대표님이 초대가 돼가지고 어, 오늘 방송이네요 생각해 여덟 시일상까지 가야 돼요 스포츠춘추 TV에서도 스포츠 이제 경치기를 예 합니다 어... 예 특집으로 합니다 요즘에 네. 손혜원 전의원하고 변희 대표님하고 추천해 초대해서 박동희 기자 이렇게 세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강문경 변호사님하고 야. 부산 수영구 위원장님, 강 변호사. 그다음에 오늘은 강문경 위원장님 말고 임세훈 소장님하고 저를 초대해서 여덟 시 스포츠춘추 TV 안녕 팀에서도 뜨나요등그 그 방송 재밌겠네요. 네. 저희랑 방송할 때는 이 강력한 매콤함과 저의 어떤 야. 그 물타기 를 통해서 이제 신고가되는데 예. 거기는 다그고춧 가루랑 뭐 MSG 이런 것들 <laughs> 얼마나 자극적이겠습니까 방송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8시 봐주세요 축복사랑님께서는 윤한용을 처단하자 전원님께서는 조작금사들처벌하는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냐 멍청한 대중법아 국민이 권역이다 로미님 도 오셨고요 안마르타님께서는 어 소장님 친절한 답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늘 저전는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담을 하나 해드렸군요 예전 항상 우리 아닐 티비에 정자 여러분들은 민생경영운해주면 무조건 상담 010-2794251 010-227942등기피싱 번호 하나 제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어~ 또 정부수반 아 모른 날 토끼풀 님께서는 변제 참여기업 고발해주세요 배임제입니다 맞죠 의무도 없는 데왜 돈을 냅니까요 일본기업이 내야 될 돈이요 이거, 이거는 근데 진짜로 따져봐야 될 네, 문제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뭐 뭐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피해자들이 그돈안 받겠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안 받겠다고 뭐. 하고 법으로도 불가능한데 돈을 줘. 네. 수십억을. 네. 그럼 배임이죠. 그게 네. 배임인 겁니다. 네. 이유 없이 주면 회사에 네. 손을 끼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 한기 소장님 항상 정말 고맙고 대단합니다. 준비도 진짜 많이 하십니다. 어. 내일, 뭐, 이번 주또 방송 일정 내일, 김성의 오른소리 내일 나가시던가. 그게 끝입니다. 몇 시죠? 아, 그거랑, 네. 그 다음에 목요일에 시방쇼라고 했습니다. 아, 거기에 신인규 변호사하고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날 매주 나가나요? 아닙니다. 이제? 가끔씩 나가는데, 아... 어, 이런 시국에서는, 네. 보수방송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적진해서, 아니, 청년보수, 청년중도는 제가 더 많이 만나야죠. 네, 보수, 보수방송, 왜냐면 여기에는 그 청년보수가 안 보기 때문에. 네. 어, 그 박시영 TV도 안 보잖아요. 예.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불만이 많아요. 그 그렇죠. 보수방송에 나가서 네. 털어서 오겠습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시방쇼는 몇 시에? 8시에 합니다. 아침인가요? 아닙니다. 아, 저녁 8시에요. 여러분, 네. 네. 그, 그 청년보수, 개혁보수 신인규 변호사님, 그 다음에, 어,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분도 국민의 바로세우기 연대에 잘 통하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중도적이던데,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분은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예, 당원 전혀 아니고. 아닌데, 국민의 바로세우기를 예.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요새 중도적이지도 않아요. 예. 왜냐면은 신인규가 나보다 윤석열 욕을 더 많이 하고. 아유, 신인규 변호사 대단하죠. 그리고 뭐, 이상민 장, 크리에이터. 장애찬 뭐. 같은 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뭐. 그 정치검찰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건 청년보수가 해서는 안 된다. 네. 정치검찰이 조작, 최소 과잉수사는, 제리하당에 대한 과잉수사는 반대해야 청년보수다, 개업보수다라고 네, 네. 제가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당신들도 이준석 쫓아낼 때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고 수사 중인 사안인데 벌써 뭐 대표에서 쫓아, 쫓아내는 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이라고 했지 않느냐. 맞죠. 이준영 대표는 뭐 다르냐. 예. 아무도 반론을 못한다. 맨날 네. 협치하자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이 그렇게 많다면서 네. 정치공찰해갖고 조작수사하면 되겠어요? 사건 조작하고? 아 협치 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무슨 협치를 하는 저런 얘예어 안진걸 전화번호 지금 팽디피디님 올려놨습니다. 0 1 0 2 2 7 9 4 1뭐 네. 민생상담 가불문제상담 가불 다 좋고 네. 또 우리 안진걸TV 민생경영 하고 싶은 말또 좌우중도합작 운동회 하고 싶은 말씀 촛불집회 촛불행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뭐 야단한테 하고 싶은 말씀 뭐든지 저는 듣고 제가 할수 있는 입니다. 일은 합니다. 근데 뭐다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음. 좀 이따 해야지 하다가 며칠 아, 지나버리는 거예요. 아, 아. 그럴 때는 그냥 만약 에 전화를 제가 안 받았다 그럼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네. 카톡을 주면 또 만약 근데도 연락 안 왔다 그럼 또 문자 한번더 주면 제가 이렇게 두번세번 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오 이거 내큰신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연락을 하게 돼요말 좋은 분입니다 네, 한 번만 연락 오면 저도 깜빡이 버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노력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안녕걸 TV 화요일엔 빨간 TV를 봐주셔서 물 고맙습니다 8 시에는 어미 스포츠춘추 TV 변이제 임세은 안진걸 박동희 이자합니다꼭 봐주시고요. 네. 내일 저녁 어, 안변세 토크 어, 우리 안일호TV 간판 프로그램이죠. 좌우중도합척 토크 내일 6시입니다. 이 정도 안내해드리고 오늘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빨간TV는 <목소리> 재방송 언제 하죠? 텅기 p d 님 금요일이나 토요일 제 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순는 너무 소중해서 항상 제가 화수목 방송은 제가 금, 토, 일에 재방송도 합니다. 네, 제 방송을 도나이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얼룩소라는 매체에서 그 경연에서 1등을 해서 200만원을 받았다. 오. 이번 주에도 덤벼서 그 링크를 텅지팀님한테 드려서.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룩소그 저기, 그, 뭐죠? 그, 농객들이 글쓰는 거. 네. 예. 한규사연 늘 응원해주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인사이트 TV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